화이팅! 철면수 화이팅! 와, 그래도 어제보단 영웅이 좀 낫다, 그지? 준혜원은 집 내줘야지. 아, 덱트리커 켜야지. 덱트리커 안 된다는 룰도 없었고. 덱트리커는 켜도 됩니다. 아라키르냐 여건인데 야수가 맨이라서 아라키르가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켈타스가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기계랑 야수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수가 있으면 아라키르가 앵무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수맨일 때는 아라키르보다는 켈타스가 좀 좋은 것 같아. 이세라는 좀 구려요. 멀록 살아있죠, 그죠? 오무 있고 무치앙 있고.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새로운 미션 1경기 8등 또는 8등 만들기. 오케이. 퍼스트 블러드. 요거 사죠. 토끼물이 구리다고 하는데 뭐 토큰이나 이런 거 빼곤 다 똑같아. 건투를 빌게요. 어, 지금 약간 잠이 덜 깼어. 어, 직박이면 잘 나왔네. 이러면 다음 턴에 레버 파면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첫 턴에 만난 거 오히려 좋아. 돌아오셨군요. 라팜. 좀 어떤가요? 꾸잉꾸잉이 누구야? 아, 야따님인가 보다. 뭐 한 대 맞고 이거 주자. 어떻게 이걸로 야영한다고 팔면은 내가 너무 꼬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라팜이 설마 전턴에 이거 사고 팔고 영능을 누른 거구나. 그러다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팔고 이거랑 이거 사거나 이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네. 아니면 그냥 이거 사고 이거 2-3 만든 다음에 요거 하는 것도 괜찮거든? 맛잘알 철수형님 오늘 저녁으로 뭐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날까요? 하나 좀 추천해주세요. 뭘 먹어도 잘 먹었다 소문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드시려면 삼겹살? 나이스 무승부. 어, 좋아. 여기 가운데 블루 쏘는 게 무승부 유일한 그림이었는데.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멀록. 이게 브라는 멀록으로 가게 되면 초반에 페어 맞추기가 좋아요. 요거 두 개 사야겠죠? 멀록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전투대장도 없을 타이밍이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이게 원래 멀록 덱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걸로 가기 좋아서. 멀록 덱은 멀록으로 페어 풀고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있어요. 조금 아쉽네요. 요거 사야 되나? 환카 맞추잖아. 영능 누르면 거의 환카를 계속 맞추고 갈 수 있어. 이것도 괜찮거든? 이게 4호인데 이것도 괜찮고 이게 1 데미지 더 쓰긴 하는데 정령이 안 나오네요. 미추왕은 세죠. 뿜어형 1 데미지 더 주는 건데 얘가 공격력이 1 높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 없긴 하거든. 이거 살게요. 아니다, 뿜어형 한번 보자. 아, 늦었을 때 이름 졌지. 초반에 늦었스가 참 싫어. 늦었스 리치왕은 사기야. 어우, 팔질 아트다.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요거 세 개를 사서 아 사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사죠. 이거였나봐. 약하진 않은데 마나스톰이라. 근데 얘가 랩업을 했기 때문에 또 할만할걸. 이건 이길 것 같거든요 이번 판은. 다음 턴에 요거나 요거 페어만 풀리면 좋은데 안 사서 나온거야. 이번 턴은 이기죠. 왜냐면 미라하스가 여기서 랩업을 하면 그렇게 필드가 세기가 힘들어. 싸움을 못하네. 한카 두 개 맞췄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왜 버프를 얘가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사지 말자. 버프 턴만 아니었으면 샀는데 너무 아쉽네요. 성공!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기겠지? 46%인데? 나이스 첨보 잘 먹겠다. 아이고 근데 교환기가 지는 싸움 같은데? 와, 남는 것도 4딜짜리 남기는 거 맞아? 이거. 아, 좀 심하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하승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쌍란은 좀 힘들 것 같고 선술집 폭풍과 날 것 같거든요. 쌍란이 말이 안 되는 게 황카를 못 맞춰. 그래서 요거를 사고요. 황금 불안 안 나요. 아, 파티? 이거 살게요. 이거 다음 턴에 레버 파고 낼게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불 안 줬어. 와, 아프다. 이렇게 많이 맞을 딜인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레본 못하겠는데 이러면?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청지기 이거 제키투스 안 나오나? 최대한 세기가 이번 턴에. 리롤 했는데? 이 하수인들 너무 늦어. 보세요. 죽었네요. 나이스. 안 죽었나? 아, 딱 죽었다. 나이스. 퍼블 성공.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멀록이라 질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사고. 어, 청지.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일단 좀 많이 세지긴 했거든?
파티 정령을 잠그지 맙시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 세네. 독성. 그러니까 정령덱을 올리 정령덱을 하면 요것 때문에 좀 안 돼. 죽었네.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이번 판. 아, 레니어 선수 6등. 아, 카드가 부적의 힘에도 그래도 레니어 선수가 6등은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약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플린 거 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장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내가 지금 철면수심 선수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게 좀 약간 중요해져 버렸거든요. 레니어 선수는 지금 흡족하죠. 아, 뭔 소리야. 아, 그니까 어제도 7등하고 오늘도 7등하고 3명의 탈락자가 생긴 와중에 매직박 선수는 좀 어떤가요? 매직박 아, 이제 첫 판이니까 가르와 성직이 파티 정령 지금 성장을 이렇게 세 개로 시키고 있는데 네. 신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진짜 너도 나도 정령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대정령의 시대. 하지만 이제 어제 그 천상계 매치와는 약간 다른 정령들. 약간씩 몇 라운드 하냐고? 다섯 라운드. 그렇죠. 정령들이. 그리고 매직박 선수는 일단 신났습니다. 왜냐? 켈타스가 탈락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아, 아, 이 정도면 돼. 난 여기서 떨어져도 돼라고 생각할 만한. 네. 최수신님이 거의 베도라지의 원래 에이스였는데 네. 최약체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딱 간단한데요. 포셔 선수가 멀룩이고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지금 다 정령이죠. 맞습니다. 자, 누가 가장 정령을 좀 매끄럽게 잘 다룰 것인가. 김계열 선수도 지금 어제 이어서 순위 교차도 잘 첫판부터 유지하고 있거든요. 기어링 이긴 것 같은데 이 싸움은? 기어 선수가 정말 요즘에 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필드를 최대한 독성멀로 그리고 정령들로 채워놓은 상황이고 실령 두 개를 쓰면서 앞으로 정령으로 전환할 각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상당히 고급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매직박 선수와 만난 김기열 선수 이겼네. 기어링 굉장히 팽팽해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승리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아직 시작이야. 라팜 살았나요? 아, 얀따 선수가 가게 되면서 5위를 했고요. 아쉽습니다. 얀리철 어떤 분이 하셨나요? 아, 얀따 선수 같은 경우는 아, 그, 아, 왜 웃어요? 약간, 아니 그, 왜 중계하는데 캐스터가 해설에게 말을 주는데 웃어요? 이게 약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비웃어. 오랜만에 봤다고 이제. 예예. 예. 아, 이게 얀따 선수가 아쉽네요. 네네. 아, 예, 예. 아무튼 아쉬운 걸로. 네. 자, 이제 네 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포셔 선수, 매직박 선수. 아, 영웅이 너무 구렸잖아. 참. 지금 약간 근데 켈타스로 7등하긴 좀 힘든데 그지? 아니 왜요? 지금 던 선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선수? 던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칼레코스 두 개를 뽑으면서 네. 이상하게 체제 전환을 했네요. 네, 흉합체 플러스 용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령은 안 되겠다. 맞습니다. 너무 안 나오더라. 다른 데 다 정령이다. 네. 이게 나쁘지 않은데? 쌍렉이면 너무 좋은데? 괜찮은 플레이죠. 지금 불안도 왜냐면 쌍렉이 지들끼리 크는 것만 해도 엄청 좋아서 사용에다가 파지직거리는 회오리를 쓰면 근데 상대가 두 개, 칼레코스 두 개 이렇게 지금 전시관리 아저씨 방제 잘못쓰신 것 같아요. 지금 용의 변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아, 그래도 방제 바꿔들어 또 흉합체가 전함에서 나오는 버프를 다 받아줄 수가 전장 스트리머커 성장 포텐셜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 우승 선언문. 자, 체제 변화는 깔 매끄럽게 잘 이어가고 있어요. 대회에 더 저 철면 수심은 선수가 제가 오티시 개인 방송 보면서 네.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대회에서 좀 다르네요. 아,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다르다. 대회에서는 다르다. 갑니다. 약간 방송 설렁설렁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대회에서 잘 보여주고 이거는 스탯이 극적인 효과를 던이 좋아서 거기다가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전시 관리. 아, 실력 날먹 진짜. 아, 하지만 그래도 독성 멀룩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 선수가 그래도 체력 관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나온 게 꽤 레벨이 높네요, 선수가. 와, 잠깐만, 불안 있는데 폭풍우 나온 거야? 그러면은 칼렉도 크고 불안, 불안 때렸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왼쪽을 쳐준다면? 선턴을 거의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도 아프게 맞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맞으려면 여기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김기열 선수. 이 와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오무 와, 황의 꽃.
저건 안 합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합쳐야죠. 포션 바로 가능합니다. 아 포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안이 찾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좀 아니 근데 이거는 독성 발라놔서 네, 이렇게 제거 해도 나왔거든요. 제거 네. 필요했어요. 첨보 흉합체가 없으면은 첨보가 없어서 없을 수가 있거든요. 미치앙 네. 만나면 이거 여기서 지긴 져요. 근데 죽진 않을 듯. 그 던 선수의 지금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셔 선수가 네. 어 과연 같은 C9 내전 어떤 이거는 포셔가 이길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현재 죽진 않아요. 왜냐면 독성이라 꽤 많이 데리고 갈 거거든. 독성이 꽤 있기 때문에 1대1 교환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던 선수가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던 선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던 선수 바로 가능합니다. 잠깐만 왜 필드가 이래 아 이렇게 합쳐지면 이거 지게 질 수도 있겠는데? 밀리면서 꼬마라그까지 지금 이거는 튼튼도 발라야죠. 하는 욕심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욕심 참 많은 친구예요. 네네. 네. 자 김기열 선수도 한번 볼까요? 김기열 선수 지금 일단은 더미를 만났는데 캐투자들을 만났는데 네네. 포션 빼고는 내가 다 이겨야 정상이라고? 포션이 이길게요. 아직 시작이잖아. 3강자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던이 진 것 같은데? 타지직거리는 회오리 아 여기 치면 있어요. 하지만 첨상의 보호가 좋아. 아 이거는 졌죠. 다 체력이 꽤 높기 때문에 진짜 3강자가 아니 이게 던이 원래 아, 네, 방금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만약에 던 선수가 성공을 잡았더라면은 그러니까. 탈렉이 합쳐지면서 해주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 포션 선수 여기 독성을 많이 발라준 판단으로 지금 교환을 냈습니다. 오 아쉽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리치왕 같은 경우 근데 또 안 합칠 수는 없었어. 합쳐서 흉합체를 노리는 게 맞긴 했어. 칼렉 합친 게 실수가 아니고 그렇죠. 합친 건 맞는데 결국 더 약해진 거지. 여기서 육성 찍었으니까 현재는 돌려서 흉합체 하나 더 찾고 가야 돼. 전함 지금 돌린 스탯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멀룩인 거 독성인 거 확인했잖아. 기회 벌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저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 아 포셔 선수 여기서 지금 흉합체 찾아줘. 아 흉합체 찾았네. 오 독성 발렸고 첨보가 없어. 이러면 필요 없지. 그냥 멀룩이 낫지. 첨보가 핵심이지. 지금 흉합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독성이 나오는 게 천상의 보호막 하나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싸움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호주 선수 망꾼을 좀 찾았으면은 덱 성장이 한 번에 이거 잠깐만 이게 싸움이 다섯 개거든. 기어리 형이 몇 개냐? 체력이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기어리 형이 못 이기는데 왜냐면 독성은 다섯 개고 세 개인데 라그가 하나 잡아준다고 해도 나머지 하나를 실령이 못 잡을 것 같거든. 여기서 기어리 형이 포자를 넣으면 좋아. 확실히 천상의 그러니까 기계가 밴을 당해서 그런지 뭐 천상의 보호막을 발라주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기열 선수가 여기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죠. 포자를 준비해 놓으면서 어떻게든 개체수를 맞추겠다는 판단. 여기서 이것도 팔면서 혹시 흉합체까지 노려보나요? 빨리. 자. 아, 얘 이거 시원할 수 있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낼 수 있나요? 와 피지컬 기열키. 와 이거 이겼어. 선수가 역시 요즘에 정말 전장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와 이걸 냈어? 네. 본인이 포셔 선수 덱 멀룩 덱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해도가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이해도도 네. 이해도인데 피지컬을 여기에서 포셔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전 정말 못 낼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아마 못 냈을 것 같은데. 난 못 냈어. 난 못 냈어. 데미지 아직 탈락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김기열 선수 아직은 모르는데. 만나나요? 이러면은 포셔가 또 켈투 만나네.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헌신적인 영웅 찾아 이제 굴. 이제 탈락자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 던 선수를 한번 좀 볼까요? 숨 쉬고 왔거든요. 잠깐. 아, 던선수 독성. 독성 못 뽑은 거 조금 뼈 아파. 지금 저런 거 흉합체를 찾긴 했으나 전환 버프를 돌리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스탯이 이제는. 이 던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자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왕 무가오까지는 좋은데 저거 사는 거는 좀 애매한데. 사실상 포자가 독성 두 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와 네. 세긴 세다. 근데 올라가. 포자를 못 찾은 모습이고요. 첨보 발린 거 좋고요. 지금 지금 기계가 아마 베닌 판일 거야. 그래서 흉합체가 첨보를 바를 수가 없어. 아 던성수 아니죠. 여기서 헌신적인 영웅 리치왕이 찾으면 너무 좋은 게 리치왕은 영능으로 헌신적인 영웅 리필 받을 수가 있거든. 하지만 천상의 보호막 개수가 아니 근데 이 싸움은 모르는 게 좀 고를 수 있는 여기가 스탯이 높아서 네.
던 선수가 맞붙게 된 오. 아, 이쁘게 치웠네. 2개까지. 이거는 김기현 선수가 와. 준비를 너무 잘했는데요. 심지어 저 황금 시린빛 예언자에도 지금 독성을 발라주면서 네. 7독성. 7독성에 하나는 천복까지. 준대독해 이 형도. 사실상 8독. 맞습니다. 선빵 싸움. 아, 이거 개체수 싸움에서 와, 또 저걸 잡아줬어. 아, 이거 중요한 건 저 무라울이 1일짜리를 아. 잡아주냐였는데 잡아줬습니다. 하나 교환을 해줬어요. 자. 네, 현재가 스탯이 높아서 어 이거 교환되는 양상이 기열이 형 죽었죠? 이게 독성만 바르는 게 아 이게 약간 아쉬웠던 게 네. 김기열 선수가 체력이 낮은 포자를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네. 상대의 강력한 도발이랑 먼저 좀 교환을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살짝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선수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던 현재 우승하겠는데? 포샤 선수거든요. 아 이게 아 흉합체 또 찾았네. 아 천보 없나? 좋고요. 아 그렇지 나왔지. 실력으로 천상의 보호막까지 찾았던 모습이네. 와 여기서 근데 망꾼이랑 시리핀 너무 좋은 게 이러면은 만약에 흉합체가 하나 더 나오면 저 체력 버프가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 시리핀 또 나왔어. 지금 체력 버프가 중요해서 올독성 싸움이라 이건 뭐 아무 뽑아 상관없죠. 왼쪽 두 개 포샤 선수의 아니면은 불안 팔고 마지막에 독성하려고 독성 찾는 것도 괜찮았어.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네. 던 선수의 필드를 아까 봤을 때 아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라오를 또 골라준 것 같습니다. 독성 멀룩 이거 체력 버프 의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독성 손에 있네 이미. 체력을 많이 올려줄 수 있. 그러면 나중에 다 팔고 마지막에 독성 바르겠지. 던 선수가 첨상의 보호막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번 턴에 포샤 선수가 체력을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네. 특정 하수인들이 저 멀룩들과 1대1 아 이번 판에 이번 턴에 버프 체력 버프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돼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포자까지 와 여기 7독성에 천복까지 포자까지. 와. 포자까지 하겠지 안 할 이유가 없지. 예술이네요. 약간 멈췄나요? 지금 아, 네. 아마 배치랑 약간 이런 걸 네, 고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포자까지 배치를 그렇죠. 했습니다. 여기도 8독이에요. 네. 이러면은 포샤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요? 던 선수는 만나는 상대마다 뭐야 왜 다 8독이야 지금 포샤 선수 식물이 나올 수 있는 흉합체 앞에 배치해서 천상의 보호막 완벽하게 저격했죠. 아 이게 1일짜리 잡았으면 아 그래도 안 되겠다. 아 이 개체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던 선수 개체 수 3개 포샤 선수 천복까지 하면은 개체 수가 4개거든요. 자 이거 끝났죠? 흉합체 못 잡죠? 맞습니다. 아 이게 정령이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 정도 선에선 멀록이면 가능하지. 아 저는 포샤 선수 이번 턴 초반에 너무 안 풀려가지고 네. 예.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결국에 우승을 해버리네요. 와 포샤 선수 대단합니다. 아 사실 영웅 선택부터 해서 네. 이끌어가는 과정 포샤 첫 판은 좀 힘들겠는데라고 생각 많은 분들 하셨을 텐데 올라갑니다. 역시나 포샤를 막아라 1라운드 실패가 됐네요. 대실패예요 이 정도면은. 올라갑니다. 뭐야 나 쫓겨났어? 나 왜 쫓아내? 하나 둘 셋 철면 수심 화이팅. 화이팅! 나 왜 쫓아내? 못하면 게임도 못해? 좋습니다.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정령을 많이 갔는데요. 결국에 1등은 멀록이 지금 한 상황이죠. 네. 근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정령이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계가 밴이 됐기 때문에 기계 야수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운 두 가지 종족이 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판 정령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판부터는 좀 기계나 야수 쪽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일단 정세호 해설께서 네. 제접하죠. 집중하겠습니다.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엔 당신이 없으면 영 허전하거든요.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뭔데?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참나 이건 가야지. 가야 되는데 토큰이니까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오바를 해야 되거든요. 3발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오바를 할 기회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냥 초반에 체력 유지하고 요걸로 이득 봐야 될 것 같아. 네, 첫 판에 7등 했으니까 이번엔 좀 안전하게 갑시다. 아, 오발 너무 욕심 나는데.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여기에 고양이 하나 더 나오면 오발 하나, 한발 하나 하면 되겠다. 어, 걔 머리가 아프지? 지끈지끈하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추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아낄게요. 할 거면 3발 할 거면 전턴에 했었고.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아, 쥐가 나올까? 다음 턴에 랩업하고 이거 내보고 두 개 팔아도 되긴 하는데. 아, 머리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잘 싸우면? 일단 첫 방은 너무 좋아. 사발했네 집각이면. 저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여기서 쌍놈이 실령? 이번 턴에 사실 이거 누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턴에 씁시다. 다음 턴 이번 턴에 맞으면 다음 턴 쓰고. 자당 무도가 달라란에 있는 제 선술집을 점령한 후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머리 아파. 아 그걸 치고 앉았네. 괜찮아. 뒷대형 안 맞았어. 자 이제 정령으로 갈게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티타는 웃고 있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아 한 턴만 좀 빨리 나오지 그죠? 그냥 이렇게 하자. 이래도 될 것 같아. 지금 세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 지나? 7턴인데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와 좀 심하네. 아니 정령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영웅도 써버렸는데. 야수, 혼합, 기계, 정령 나까지 셋밖에 없는데? 아니 청직이라도 나와서 키우거나
이게 한번 이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계속 맞았어. 찔끔찔끔. 지금은 오바를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오바라면은 잘 나와서 사기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을 수 있거든. 체력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잘 컸냐? 한카 세 개.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안 약해요. 되게 센 필드예요. 지금 8턴이라 이 필드가 엄청 세서 약하진 않은데 체력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트럭을 만나서 당할까 봐 불안한 거지. 또 설마.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레니아오. 랩업을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보고 할게요.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 이거 랩업 하고 싶은데. 괜찮아. 이것 때문에 이길 것 같거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지금은 약해졌는데 얘가 기계고 약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9턴이라 이 정도 필드면 너무 세서 내가 여기서 쫄지 말고, 체력 없다고 쫄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 아니 씨발. 아 좀 너무하잖아. 아 왜 이래. 아 짜증나. 다시 해보시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아, 죽은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바로 안 죽었으면 좋았어요. 죽어서 2장 나오는 거죠. 어미인프가 뼈 아프게 때린다. 까비.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나 괴물들만 만나나 봐.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너무 무려 빨리 해야 돼 동시야. 좋아, 준내 세다. 다 뒤졌다. 할 거 다 했죠? 오케이, 아무리 독성이 있어도 스택 깡패. 나이스. 황금국밥이 있구나. 죽이진 못했네요. 아니 90%인데 못 죽였어. 와 진짜 아까 둘이 만나서 한 명 죽으세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렇게 한번 놔둡시다. 다음 턴에 요거랑 요거 팔면서 낑겨놓고 요거 돌리면 될 것 같아. 아 머리 아파. 이게 보면은 얘는 지금 성장이 한계가 왔어. 얘는 망했고 날 절대 못 이기고 크랭크가 그나마 독성 득하면 모르는데. 아 머리야. 아 이거 실력 못 먹나? 실력 안 죽네.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레니아오는. 비겼다고? 아씨.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받지 마요. 아니 여기서 한 명이 죽었으면 내가 되게 기분 좋게 놈이 팔고 하거든? 이거 넣거든? 아 이거 나 팔아버릴까? 계시는지 알겠군요. 어차피 이길 것 같아요. 요거 파는 짓거리 안 할게요. 아니다 지금 그냥 쓰자. 안전하게 가자. 굳이 욕심부리지 말자. 체력이 좀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굳이 욕심부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독성 버킹 됐어. 잘 키웠네 저기도. 머리가 아프다 너.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 하수인이면 신경 쓰겠군요. 노미를 팔아버려서.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뭐 대충 끝날 듯?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니 크랭크, 아 이러면은 접대 얘기 나온단 말이야.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뱅 뱅 뱅. 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지금 점 등수가 굉장히 혼란한 와중에 화장실 좀. 난 100만 원 챙겨가면 돼. 약간 이런 느낌. 1등, 3등. 무난하게 잘 상위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정세호 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샤 선수가 초반에 진짜 잘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도 포샤 선수가 1등 하겠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그 마나우스 미라우스 마나스톰. 네. 미라우스 마나스톰의 그 한계가 좀 보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매치까지 반영이 된 순위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포셔 선수 14포인트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김기열 선수와 철면수심 선수가 10포인트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 선수, 레니아우 선수, 크랭크 선수가 8포인트, 그리고 매직박 선수와 얀다 선수가 7포인트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지금 기쁜 소식은 네, 얀다 선수, 매직박 선수 상금 현재까지 아직 경기 절반도 안 했는데 7만원 확보! 맞습니다. 7만원 확보. 레냐오 선수, 네, 크랭크 선수 8만원 확보! 아, 근데 거기다가 점수차가 얼마 안 나? 최하위권이 지금 7점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연속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네, 네네, 포셔 선수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해준다면은 낮은 점수로도 2등, 3등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어제 이렇게 말을 안 시킨 거. 어제 뭐... 자, 화이팅! 아, 영웅 왜 이러지? 뭐 마이에브, 오므, 리척 이런 거 한 번이 안 나오네? 아, 좀 섭섭해. 이거는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는 너무 운팔이라 1등 하긴 좋은데, 근데 이 대회가 1등 하려면 고양이가 좋긴 해. 막 1등 엄청 올라가잖아. 그래서 1등 하려면 고양이가 좋긴 해. 아, 머리야. 해적이랑 용족뱀. 대회니까. 리노, 아라키르.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는 이런 거 무조건 리로라고 영능하거든. 건투를 빌게요. 참는다 내가.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이기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시청자들이 날 너무 무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물고 이길게요. 아예 그냥 웃음기 싹 빼고 이기는 판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 잠시만. 덱트리코에 안 되냐?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심해, 심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빠른 레버?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게 요거나 요거를 기다려봐도 되는데 지금 타이밍 이게 너무 좋아서 랩업하고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나 이게 나와도 이게 더 좋아. 아라킬은 센데. 근데 나도 세거든? 버프를 하나 둘 셋 네 개 받고 갖고 와서 나도 세? 아니다 두 개 갖고 왔구나. 아라킬이라 불안하긴 한데 나도 약한 필드가 아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던이요? 패스트업 했는데 정령 두 개에 맞았다는 건 여기서 파지직을 찾았다는 얘기 같고 야수를 맞겠네. G대 G대 아 을지캐튼 33개월 찍어 녹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라키르 상대로 빠른 랩에서 3대 맞은 건 무리의 지도자의 G대 찾은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 야수가 두 장이니까. 다음 턴에 봅시다. 100% 세죠? 여기 사람.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참 섭섭하네. 한번 더 돌립시다. 오늘 순위권 못 들면 지상계로 강등되는 거 맞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뭔 소리야? 니들 맘대로 지상계를 정해. 내가 천상계지. 이번 오늘 보여줄게. 다음 턴에 이거 페어 풀리면 참 좋긴 한데 뭐 한 장이니까. 크랭크님 환카 맞췄네. 잘 생긴 철련수신님에게 천만원 같은 천원. 아 천만원 같은 천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3.7%가 나올 뻔? 아닌 것을 등수로 증명하는 철면수심. 와, 얘 빼고 다 좋았는데. 33보다 이거 다 좋았거든. 아, 나는 아니다. 아니 왜 이래 맨날?
그것도 이제 슬슬 다 팔아야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개수가 아 이거 여기 쳤으면 무슨 군데. 이거 여기 쳤으면 여기 치고 나오면서 무슨 군데. 아쉽다. 숙박형 죽었어? 게임 뭐 튕겼어? 대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이거 팔자. 이거 설마 갖고 오진 않겠지? 앵무면 좋겠는데? 뭘로? 질 것 같은데 어차피? 확실하게 하나를 터뜨리냐 운빨로 이걸 터뜨리냐인데 앵무를 갖고 오는 게 확정이 있었으면 이걸 팔아야 될 텐데. 근데 얘가 지금 잔다이스가 4연승 중이잖아. 그러면은 물론 뭐 약한 애들 때리긴 했는데 미라우스드가 지금 세졌거든. 그러면은 이걸로 운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안 터져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싸움이 안 좋다. 이거 진 것 같다. 체력이 요만큼씩 남고 상대 좀. 어, 이건 또 좋은데? 나이스. 이거는 앵무새 도박이 성공했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지금 이걸 사야 돼? 아 사.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이거 바르고 싶은데. 보실 수 있게 유지했죠.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필 맞는 거야? 20. 범이 한번 만나겠다 이거. 그렇지. 돌아오셨군요. 여기서 골드린 나오면 야수가 돼요. 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군요. 나이스! 쭈꾸쭈꾸 쭈꾸미! 이제부터 정력만 찾아서 랩업하지 말고 돌립시다. 직박이 형은 한참 전에 죽어서 약할 것 같고 이번 턴에 더위 만났으니까 어우 머리야. 안 죽겠지? 계속 가시죠. 물리 느조스. 느조스의 피조물이 아니야 이제. 얘가 느조스 본체가 돼. 가르 하나만 더 했으면 좋은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기계대? 기계대 기면 사실 요것도 좀 괜찮거든. 근데 지금 정령 찾읍시다. 아, 안 나온다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와, 너무하는데? 맞는 골드를 드리자. 어, 근데 너무 하는데 이번 턴은 정령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죽겠는데? 아니 이번 턴에 뭐 3성 이상만 나왔어도 버프 엄청 들어가는데. 근데 사성에 황카나 없는 정령대. 아 정령대 여기는 남의 거 훔쳐왔을 수 있으니까. 켈투 이겼고 켈투는 상관없고 황카나. 아 모르겠다. 전투절단기는 없을 거야. 있어도 16 공격력 못 올라갔을 거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이기네. 왜 이렇게 약해 여긴? 엄청 꼬였나 보네 여기도. 카드가 날먹인데 파이어볼로 제압해버린. 파이어볼은 못 참지. 진짜 안 풀렸는데 여기까지 꾸여. 이게 미라우스가 기계대구로 여기까지 버티기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어 기어리 형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이거 사지 말자 지금은. 이거 쓸 거니까 이걸 파는 것도 괜찮아. 아니다. 이거를 쓰자.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영능 눌러서 돈 세이브 해놓기 리롤 돌려놓긴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세이브가 맞았네. 누가 보고 온 걸 말해요? 매니저님들 혹시 또 옆에 방 보고 온 거 얘기하면 밴 좀 해주세요. 와 진다고? 세네 형. 훔쳐와서 남의 걸로 컸네.
죽을 확률이 99.9%. 개 같은 거. 자, 상대적으로 필드가 좀 약했어요. 설명수 선수가. 그렇죠. 약했어요. 약했어. 자, 그리고 던 선수가 켈투자드 만났고 네. 둘이 맞붙거든요. 아, 이거는 아라키르 좀 계속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라키르. 자, 일단은 이렇게 둘이 네네. 맞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아라키르 같은 경우에는 야생불 정령을 무조건 선타에 놓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센데? 여기도 방금 한 번 맞춰서 저 영원 전장도 뜩채로 들어와서 공채들 압박하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마무리했을 때 기열이 형은 이겨볼게요. 기열이 형이 내 거 훔쳐간 거 봐. 됐고요. 스탯이 조금 애매한데 두 선수 딱 동시 화면에 나중에 나오면은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존나 세다. 얼핏 보기엔 좀 팽팽해 보이긴 하거든. 와, 라그 한 칸에. 이번 싸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던 선수가 조용히 웃고 있을 수 있거든요. 크라그 전 라운드에서 이건 기어리 형이 이긴 것 같은데? 그렇죠. 1등을 했죠. 철면수심 선수가 크라그를 1등을 했고 네. 오, 크라그가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크랭크 선수 하면 다시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지금 선 후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야생불 정령을 처음에 놓치는 않네요. 야, 자, 싸움 봅시다. 기어령 이겼어. 스탯 차이가 좀 나.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자, 성공. 아, 아라키르 지차. 초기 꽉찬 남자 99정 구청렴 수심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왼쪽을 치면은 안 좋거든요. 스탯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교환 너무 좋습니다. 잘 싸웠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쪽도 좋고요. 기열이 형이 스테이지 앞서죠. 아, 크랭크 1등 후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스탯이 굉장히 높은 떡대 대 떡대 싸움이었는데 네. 이런 떡대 싸움에서는 스탯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네. 던 선수 스탯이 김기현 선수 스탯이 조금 더 높아요. 아, 근데 여기는 보여요. 독성이 네. 있어서. 자, 이제 던 선수와 김기열 선수만 저거 헌신적인 영사이지. 독성을 팔았네? 아르거스를 받는다고? 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전인민의 도발아. 황금불안이네. 황금불안이면 스탯 금방 크지. 아, 던이구나. 던이다. 아르거스 아르거스 아르거스. 네, 아까 막 페어만 잔뜩 있었잖아요. 네. 아르거스 바로 구성에서 유명인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서 불안이랑 지금 맥스라도 키웠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독성까지 챙겨 줍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나는 68 유명인이 상대 조금 애매한 게 앞라인은 독성으로 네 마리를 잡아 먹어 주는데 뒷라인이 얘 말고는 딱히 스탯이 안 높아서 근데 그래도 나는 이거 던이 근소하게 이길 것 같은데. 싸움 차인데 던 선수가 선방 싸움인데 난 던이 괜찮을 것 같거든. 아, 이거 그러니까 기어령이 먼저 치면 설마? 광풍이 땅땅 치면 다 잡아 먹고 2등 한번 하고 그 또 이번에 만약에 1등 하게 되면은 이거 상위권 경쟁 해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상으로는 정말 포션 선수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포션 선수가 계속 하락세거든요. 1-3-5에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지금 불안한 거는 바이웅덩이 사냥꾼과 흉합체의 독성이 없기 때문에 네. 불안. 저 세 하수인이 교환비가 너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자. 교환비가 기어령 스탯 봐. 못 이기지. 테스가 역시 그 영웅력 통해서 너무 강해졌네요. 한 턴 만에. 아, 다 잡아먹었어. 와. 강력한데요? 저게 첫 타를 흉합차에 때렸어야 되는데. 테스가 정말 후반에 다 잡아먹었어. 정령 싸움이 됐을 때는 이만큼 끝나면 죽었는데 이건? 이러면은 김기열 선수가 1등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기열은 1등 확정이네요. 라그 두 개 못 잡죠. 그럼 18딜 들어가죠. 네. 명치 데미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16 체력으로는 못 버티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김기열 선수가 1등을 하면서 포셔 선수와 김기열 선수 1-3-5, 1-3-5 한 번씩 날아가지게 되고 네. 포인트가 같아졌어요. 포셔 선수랑 딱 중반부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동 포인트로 가게 되는 김기열 선수가 세 번째 매치 승리를 가져갑니다. 기열이 형. 아니, 어제보다도 더 경기력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 김기열 선수가 사실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네. 다 극복을 했고요. 또 지금 최근에 메타에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포셔 선수 그대로 1-3-5 쭉 내려왔는데 김기열 네. 선수 3-5 1등 찍으면서 공포인트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 뭔 소리라는 거야. 나 제접 중. 어 머리야. 제접하면 덱트 레코드 껐다 켜야 되나? 살짝 좀 쉬는 시간 갖고 솔직히 결의한 시간은 되더라도 나도 조사 미는 거 힘들. 아 그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간계 최강 크리링 같은 리얼팀. 이 형도 이런 거 언급해줘야 좋아한단 말이야. 잘했을 때 칭찬 좀 해줘야 좋아해. 역시 공채보다는 특채가. 이래서 학연 지원 화장실 갔어? 화면이 제일 중요하다. 화장실 가셨다고요? 철연이래. 직방님은 진짜 못한다. 아이 그만해요. 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지 그 형은. 아직 두 판 남았잖아. 지금부터 역전하면 돼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점수가 이렇게 될 거야. 아까 나랑 기어리 형이랑 똑같이 내가 예상을 해보자면 아까 내가 10점, 기열이 형이 10점, 포셔가 14점이었거든. 근데 포셔가 이번 턴에 4점을 먹었고요. 그럼 18점. 18점, 18점. 그 다음에 내가 15, 8, 7, 6, 5, 15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3점 차일 거야.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던이요? 던은 몰라. 계산 안 해봤는데. 던이 28이야? 그러면 던이 7, 7, 1이네. 그럼 던도 15네. 오, 그러면 이렇게 4파전이네. 직박이 형은 이제 열해. 직박이 형은 우승권에서 멀어졌어요. 뭐 대충 계산은 안 해봤지만 형님, 형님 몇 등 했어요? 형님 몇 등 몇 등이에요? 형님 478? 그러면은 5점 2점 1점 형은 8점. 화이팅! 매직 8 매직 8점. 여기서 형이 88 먹어서 1등 만약에 1등 1등을 하면 형이 24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4명이 다 밑에 점수를 두드려 박아야 돼요. 1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한 2, 3등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형이 1등, 1등 하면. 1등, 1등 하고 여기가 다 4, 5, 6등, 4, 5, 6등 하면 아니 6, 7, 8등, 6, 7, 8등 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몰라. 여기 위에 4명은 누가 1등에도 이상하지 않고 직박이 형이 1등, 1등 하면 사실 아직 아까 확률은 있어. 왜냐면 18점 먹은 사람들이 막 1점 2점 먹고 여기서 1점 2점 먹고 나눠서 여기서 2점 1점 먹고 그리고 여기서 뭐 3점 4점 먹고 여기서 4점 3점 먹으면 다 합쳐봐 21점 21점이거든? 그럼 직박형 1등이야. 아직 가능성은 있어. 경우의 수. 직박이 형도
가능성은 있다. 내가 지금까지 번 상금이 얼마야? 15만원에다가 나는 1등 했으니까 플러스 20만원에서 35만원이네? 개꿀이네? 요. 근데 다음 턴 1등하고 그 다음 턴 1등하면 88 16만원 더하기 40만원 더하기 100만원이니까 156에 191만원이네? 어, 미션비 3만원까지 194만원 개꿀. 아, 개좋아. 거의 잔아떼 우승상금인데? 아니, 잔아떼 형 근데 이거 특형한테 지면 진짜 3일 뒤에 지옥이야. 괜찮아, 직박형이 있잖아, 우리의 탱커 꼴직박. 와, 근데 최대로 매직팔. 많이 받아도 어제 축신 단군님을 모시기네요. 아, 단군이 200만원 받았다 그랬지. 그래서 단군이가 이제 제3의 으깨기 리그를 하게 되면은 형 진짜 못하는 사람은 모시는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JYP 주식을 한 주 그 경기 당일 시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1월 29일 날 한다. 그럼 11월 29일 그날 JYP 주식 시가 금액만큼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얼마냐고? 어, 점수 나오네. 18, 18, 15, 15, 14 다 사전권이야. 3만원? 이거 병건이가 얼마 전에 JYP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러면은 한 3만원 정도면 부담 안되지. 왜냐면 울프도 25,000원 상당의 쿠폰, 커피콜라도 한 23,000원 하고, 도리토스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도리토스가 그렇게 싼 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외국에 사먹었을 때 이것도 한 1,2만원 2,3만원 할 것 같고. 다크엠블럼님이 제일 많은 돈 내셨고, 오로나민씨가 좀 그럴 수, 그러니까 오로나민씨가 병건이가 원래 100박스였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라서 한 박스로 줄였고, 직박이형은 공진단을 섭외해온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공진단은 친구분한테 업어오는 거라. 직박이 형은 나는 전동 칫솔이 어떨까? 24,000 넘으면 침착맨이 대출 받아서 영끌로 때려박는다고 했는데. 공진단 엄청 비싸. 전동 칫솔도 근데 비싸지 않나? 아, 효자손은 넣어둬. 짬 때리는 거잖아. 아, 3만, 5만원대. 오, 적절해. 적절해. 오랄비는 좀 비싸. 틀리 어떤가요? 아, 틀리는 이미 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박이 형은 그래도 이제 클라스가 있으니까 요걸로 합시다. 오랄비 전동 칫솔 스마트 시리즈로다가. 공진단 비싸요, 여러분. 공진단이 되게 한 알에 뭐 어떻게 약조했냐에 따라 따르지만 한 알에 막 한 5에서 7, 10만 원부터 비싼 거는 막 15, 20만 원도 하고 그래. 한 알에. 다 달라. 이게 조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 한 알당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보시면은 30판에 31만원 이면 한 알당 만원이자. 이거 침향단이네. 그러니까 한 알에 뭐 싼 거는 5만원 7만원부터 비싼 거는 한 알에 막 15만원 20만원 돼. 아, 몰라. 사향, 사향이 그 저거죠. 노루가 향풍 기는 거 그거. 당귀, 산수유. 이게 그 한의사 분들이 뭐 10명 있으면 10명 다 조제법이 다를 수 있대. 비싸대.
나도 어머니 공진다인 하나 거해드려야겠다. 주펜더한테 물어볼까? 주펜더한테 좀 해달라 그럴까? 사양이 비싸대. 하긴 요새 주펜더는 한의사를 안 하니까 안 할 수도 있어.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또 그 일을 하지도 않는데 괜히 또 손 갈 수 있으니까. 형님 화이팅. 화이팅. 맛은 어때요? 공진단 맛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주펜더 피셜로 뭐라 그랬냐면, 나 같은 스타일은 공진단이 필요가 없대. 나는 몸에 열이 많고 그래서 나한테는 공진단이 안 맞대. 그거는 약간 기운이 없고 허한 사람들한테는 흡수가 좋고 좋은데 나는 오히려 과할 수 있어서 나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대. 비싸서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그러진 않을걸? 유튜브보다 생방 처음 봅니다. 유튜브 동수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화이팅! 화이팅! 두 판 남았어요.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아, 나 영웅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대회하면은 뭐 마이에브, 리치왕 이런 거 안 나오더라. 오무 막 이런 거 나왔으면, 나 마이에브, 리치왕, 오무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켈타스요? 켈타스는 요새 메타에는 스탯 올라가는 거라 난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시작 봐주시겠네? 아까 소리 껐지 이거. 자, 화이팅! 우리의 영원한 세수대야 김종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내 말 들렸나봐. 아, 너무 좋잖음. 기계랑 해줘. 아니, 이러면 너무 좋지,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토큰이나 판단의 정령 이런 거 찾으면 좋고. 철수형 1등 화이팅, 오무로 트럭 가자. 화이팅! 아, 토큰 안 나왔어.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니, 야수랑 멀룩 다 있고. 아, 판단해도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오무 나온 게 어디야, 그지? 힘들진 않아. 오무, 그러니까 토큰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데 안 나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오무의 어떤 장점 중에 한 30%가 깎인 느낌? 나머지 70%로 하면 되죠. 건투를 빌게요. 잘하셨어요. 토큰이 나왔네. 계속 압박하시죠. 아깝다. 팔고 토큰 사놓을까? 어차피 야수 하이에나라 돈이나 세이브해놓자. 얘가 가루고 막 센 거 내지 않았으면. 아, 용으로 바뀌었네. 아, 아, 하이에나 가루고 용 뽑았어. 괜찮아. 3 데미지로 1걸 벌었다고 생각하자. 아, 던쉑 뭐 하는 거야 임마.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멀록 있었으면
아 그래도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지. 이렇게 삽시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3월로? 페어를 많이 맞추고 가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오랩 때 오바를 무조건 하겠네요. 골드 올라가면. 여기서 한 칼을 맞췄네. 그러니까 영능이 어차피 3번이니까 데미지를 체력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3번을 다 오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맞춰서 삼성 찾아서 안전하게 가고 남은 두 개로 오발을 하나만 찾겠다. 왜 그러냐? 하필 날 만났을 때. 참나. 포셔 두고 보자. 후회하게 해주겠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거 찾았네. 이거 안 찾았으면 내가 이겼는데. 그죠? 여기 쳐. 여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아 나이스. 딜 많이 주셨어.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아, 다행이다. 이게 늦어서 나왔어. 이게 좋은 건 아닌 게 삼성 상점에 이성 두 개를 사서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느조스랑 도발이 천만 다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는 당연히 파지지. 뭐 그다음에 뭐 그 청동 감시자 요런 건데. 카드가는 제접도 안 되고 룰상 제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카드가는 좀 하기 힘들어. 물론 뭐 철드가쇼 정도면 괜찮지. 손 느리게 샥샥 여유지게 샥샥. 철드가쇼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 싸우네 레니 아워. 애매하죠? 와, 요거나 채워주십시다. 와 진짜 애매하다. 너무 섭섭하다. 차라리 이거? 얘가 93. 우리가 널 막겠다. 기계가 없고 제일 좋은 건 다음 턴에 이거 환카 풀어서 립은 맞추고 가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립은 맞추면 그 빨로 랩업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체질 전환 할 수 있거든. 상점 운이 좀 안 좋긴 한데 괜찮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좋으면 좋지만 나쁘면 좀 그렇긴 하지.
싸우는 거 봐요. 어 이거 오른쪽 중에 하나 치면 그렇지 무슨 말이야? 개 같다는 거 취소. 너무 좋아. 해도 어?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오 리븐?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근데 신령? 악마, 멀록, 정령, 멀록, 혼합, 멀록, 멀록, 정령. 정령 많이 없는데? 전 리븐 할게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왜 여기서 리븐을 하냐면 이래놓고 다음 턴에 요거 랩업하고 요거 사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랩업을 빨리 해서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리븐, 그러니까 신령은 잘 안 나오면 좀 꼬일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늦었스 리븐은 질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최소 순방은 하거든. 일단 점수 먹어놓고 갑시다. 이제 깼네요. 7턴 7턴이면 그래도 뭐 늦진 않죠 요새 메타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가장 없죠,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오, 불안. 지금 이거 중에 살 건데 지금 센 건 이거나 이거거든. 나중 보면 이게 좋거든. 근데 난 이거 불안 사는 게 좋아 보이긴 한데. 일단 이번 턴에 확실히 얘를 죽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던도 점수가 높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리고 갈 거면. 요렇게 가고요. 다음 턴에 요거 사고 돌려도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됐으면 1등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친구는 뭐 아까 내가 한판 지긴 했는데 별로 센 필드가 아니고 걱정 없고 크랭크님이 정령을 돌리게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멀록을 지금 제피루스로 한카 만들면서 불안 찾았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불안을 써야 돼요. 중매로는 못 이기는 저거야. 자 여기서 던 죽여버립시다. 이거는 사지 말게요. 아, 비싸. 랩업할 걸 그랬나 여기서? 이분 되게 약해 보이는데? 요거 잡아놓고 다음 턴에 랩업하고 좀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여러분 중계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더 하면 다 배날게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잘 긁었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길 것 같죠? 지금까지 날 먹으러 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맞을 시기거든.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여기서 공문주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방 기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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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정령으로 바꿨네 얘가. 정령이면은 무승부로 지금 쭉쭉 재면서 올라왔잖아. 얘가 뭐 노미든 신령이든 분명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정령이고 악마 난 악마 아, 나구나 멀럭이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무조건 흉합체를 찾아야 돼요. 흉합체 찾는 거 아니면 나는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1등 하기 힘들어져. 그리고 포셔가 체력이 없으면 초반에 패 죽이는 것도 되는데 체력도 많이 유지하고 와서 결국 1등 싸움 하려면 수심님 얼굴이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 거 오늘 약 잘 드시고 건강 회복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 잘 싸운다. 이 정도면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공홍은주 미안. 아 기어리 형 빠이. 근데 지금 딜 센 게 안 나오긴 했는데 아 안 되나? 죽이진 못하나? 진짜 이런 거 날먹도 노려야 되는데. 직박용 뭘로? 별로 안 쓸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턴 더 봅시다. 체력 많으니까. 더 보고 요거 쳐내고 요거 돌리고 요거 하면서 흉합체 같은 거 찾아보고. 어차피 직박이 형이 지금 둘 상대로 이기긴 해도 딜을 그렇게 많이 못 때려 넣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둘이 붙으면 내 생각은 포셔가 크랭크님을 이길 거거든. 그러면 내가 직박이 형한테 지고 내가 더미 한번 만나고 한 턴 벌면 지금 이 필드로는 정령이나 멀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슈팅은 때려 죽여도 못 이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성 찾고 체제 전환하면서 첨보 독성 찾고 마지막에 리븐이랑 요걸로 가야 돼. 졌죠? 괜찮아. 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 황금불안. 와 직박이 형 황금불안 뽑았어? 와 개좋겠다. 불안만 잡으면 그렇게 많은 딜을 받진 않겠다 그죠?
아이고 그걸 치냐. 어 뭐야 살았네. 나이스. 어 실령. 아 까비. 오 라크 고맙. 잘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이 필드 하나도 못 잡으냐 갈프. 의외에다가 12딜? 맞을만해 맞을만해. 오 11딜? 그럼 여기서 크랭크님이 죽고 내가 덤이 만나고. 아 왜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카드가 쇼 안 할 거예요. 아, 뭐야 이게 황카가 맞춰진다고? 이상한데? 어차피 라그는 거둘 뿐이라. 아 이건 좀 아쉽다. 아, 안 나와? 붙인 것 같은데? 아, 죽었어? 날먹이 한 개인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덱으로 사실 그 1등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순방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흉합체가 좀 잘 나오고 이랬으면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못 이기는 저거였어. 이렇게 잘 갖춰준 덱은 어떻게, 그니까, 천보 독성 흉합체 두 개, 약간 저걸로 하지 않았으면. 아, 가루 죽여버리고 싶다. 아. 이렇게 철면수심 선수가 3등 그리고 포셔 선수와 매직박 선수의 팽팽한 1위 결정전. 매직박 선수 화면. 네. 아 지금 위로를 돌렸는데 네. 어, 흉합체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 흉합체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상대는 파지직거리는 회오리에 천상계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러면 포셔가 1등이 좀 유력하네. 3점 나랑 3점 차이인데 1, 2점 더 벌어지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내가 1등해도 포셔가 5위 밑으로 안 하면 또 지네. 아 씨. 없이는 이기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황금 불안이 있고 언제든 흉합체가 나오면은 천부 독성을. 직방이 근데 체력 많아서 아직 몰라. 체력이 30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모르나요? 황금 불안이라 네, 이거 망꾼 맞춰지기만 하면 게임 터질 수 있어. 이게 그래도 이거 망꾼 하나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황금 네. 하나에다가 네 개 발견을 해, 황금을. 아니다, 여섯 개 발견이구나. 이거 황금 하나만 뜨면은 황금 불안이라 황금 여섯 개를 발견해요. 그러면은 흉합체 무조건 찾는 거고 게임 터져요. 좋게 한 네다섯 번 정도 이긴다면 네다섯 번 정도? 네네. 아 난 이거 직박이 형이 그 손만 빠르고 자, 머리만 괜찮으면 그니까 레지컬만 그 안 꼬이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더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포셔 선수 성...
성장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고요. 네. 지금 정령들이 멀록이랑 1대1 교환이 아니 아니 난 이거 직박을 충분히 이긴다고 보거든. 진지하게. 자, 이거 봐봐. 이것도 지금 직박형이 안 져. 이거 여기 쳤으면 직박형 이겼어.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직박형이 지금도 안 나쁜데 이거 나오는 순간 여기서 한 10배 세져. 10배 진짜. 거기다가 이제 멀룩이 약한데 망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진짜 황금벼란이랑 황금 7개 발견해. 저는 이게 포쇼 선수가 당연히 스탯을 앞설 거라고 생각. 흉악챈 사야죠. 이거는 이 지금 내면 안 돼요. 형 지금 내면 안 돼. 생각보다 성장 포텐셜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황금 불안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시리프 사야죠. 중합체. 중합체가 나왔어요. 방금 봤죠? 상대 별거 없네. 포차 선수. 독성 체제 전환하는데 황금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성장이 확실히 나는 여기서 직박형 이겨 주면 좋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포차 여기서 직박형이면 나랑 포차 1점 차이니까 그렇게 강력하다. 아까 3점 차이, 4점 차이. 내가 1등하고 포쇼가 5등 이하로 하면 1등할 수 있음. 불안까지 지금 팔았다가 다시 또 구매를 한 모습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훨씬 더 강력한 필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쇼 선수 입장에서는 매직박 선수가 저렇게 셀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을 팔고 빠르게 끝내겠다. 신형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성장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플랜을 바꾼 것 같습니다. 더 성장을 해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안 잠그죠. 절대 안 잠그죠. 자까지 일단 실력을 잠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올리고 황금 실력 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근데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때문에 네. 근데 꼬마라고 해도 의미 없어요. 가나요? 절대 의미 없어요. 스탯 의미 없어요. 멀룩이에요.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성보독성 찾았고요. 자 매직박 선수. 매직박 선수. 황금 불안 지금 정리했죠. 이거 직박이면 이긴 것 같은데? 서로 모르겠다 근데? 칼을 빨리 빼들었는데 하지만 이게 과연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이 이러면 멈추기 때문에 이겼죠? 이번 턴은 이길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서로 직박이면 불안을 팔았다고? 이라서 과연 다음 턴에도 계속 이길 수 있을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불안을 판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제 10이 남았습니다. 오 그건 많이 아쉬운데? 포션 선수는 한 자리를 지금 불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면 포션은 신나서 스탯 올리지? 지금 진심을 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을 마치고 성장으로 찍어 누른다면은 이거 포션 선수 충분히 이거 흉합체 나오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지하게. 흉합체까지 왜 불안을 팔았지? 아니 난 아니 망꾼도 두 개 갖고 있는데 왜 불안을 팔았지? 아 근데 이게 지금 체력 특수들이 탈라 그랬어? 과연 만약에 이거 지면 그 팔라 그런 특수들 진짜 개트롤 포션 스파이. 이게 성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황금에다가 지금 불안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만 뒤집으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직박형 체력이 많아서 포션가 여기서 충합체 돌리고 불안 팔고 독성 바르는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진심 보여주네 진심. 사실 불안을 팔아도 꼬마라기가 황금이기 때문에 성장 포텐셜은 또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서 아직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이거. 독성은 무조건 실력으로 찾겠다. 야. 불안을 지키고 독성을 발라버리겠다. 어차피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애들은 이런 거 할 때 못 누르지도 않아? 아 하나도 안 발렸어요. 아쉽죠 굉장히. 아니 직박형 왜 팔았지? 이게 이번 턴이 지나면은 포션 선수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직박형 싸움 좋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자, 아 이거 잘 싸웠어. 직박형 이거 잘 싸웠어. 위험해 보이긴 너무 잘 싸웠어. 선수는. 아 근데 이게 포션 선수가 그 이후에 꽤 구도가 괜찮. 와. 이거 너무 잘 싸워줬는데요. 서로 지금 좀 잘 싸우는 모습인데 잘 싸운다고 해야 되나 못 싸운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 직박형 이겼는데 죽이진 못해. 만약에 저 망꾼 살아도 네, 못 죽여. 포션 선수가 또 살았죠? 예 살았어요. 이거 한 턴 더 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 흉합체가 독성만 있었더라도 포션 선수가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황부였으면 직박형이 가면 갈수록 질 수 없는 판인데 이러면 또 몰라 아직. 점점 흔들고 있고 뒤집힐 때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자 흉합체 이게 이번 턴에 성장하면은 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게 황금 라그가 있어서 버프를 받거든. 지금 차이가 그러니까 물론 라그도 독성에 찍히는데 직박형이 여기서 맞습니다. 리븐 하나 추가하거나 뭐 이런 거 해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 여기서 만약에 포셔가요 흉합체 두 개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이거 흉합체 첨보 독성 발리면 웬만하면 발리거든? 올리지 않을까.
직박이 형은 여기 성장할 수가 없어. 아, 그래도 지금 매직박 선수가 상당히 강해진 게 44, 55 저 멀룩에 원래 독성이 없었거든요. 네. 아까 전에는 그 멀룩 자체가 독성 바른 건 좋다. 근데 여기서 흉합체에 첨보 독성 바르면 이거는 직박이 형이 져요. 직박이 형 성장 못해. 매직박 선수 이번 턴에 끝내야 됩니다. 이번 아니 이거 그래서, 누가 불안 팔라 그랬어? 불안 판 시점에서 아 근데 아 첨부가 안 발렸다. 이건 다 발리겠지. 덩치 키우기는 성공했거든요. 와 여기 독성이야 발. 아 운바. 하나는 독성이 안 발리고 하나는 첨부가 안 발리고. 아이고 나디나 성공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첨부는 이건데도 못 꺾였.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 좋다. 매직박스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포셔가 좀 불운하죠. 이기겠는데요? 자 가나요. 네. 여기서 1라운드 산 것도 크죠. 선수. 이거 직박이 형 우승이죠. 하지만 회오리가 아 개체 수 안 되죠 안 되죠. 밀리네요. 네. 밀려요 매직박스 선수. 아니 근데 포셔가 첨부 하나는 첨부가 안 발리고 하나는 독성이 안 발렸어. 처음 거는 그럴 수 있어. 여섯 번이니까. 근데 두 번째 거는 여덟 번인데. 매직박스 선수입니다. 아 개웃기네. 와, 이 매직박 선수가 사실 어제 대회에서도 성적이 저조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승부욕이 생기셨는지 오늘 오전에 엄청 연습을 하는 걸 목격을 했었거든요. 네네. 와 연습의 성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1등 쾌거를 달성. 이런 다라이바. 1등에서 결승 상대. 화장실 다녀올게요. 야. 그러고 지금 1등을 이러면 다라이바. 아직 네. 1등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나요? 7등 8등 4등이라서 그거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뭐 네. 포인트 집계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네. 아 근데 1위 경쟁을 하고 있던 김기열 선수가 6등으로 빠르게 탈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네. 포셔 선수 2등 순위 방어하고 굉장히 좋게 좀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 점수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포셔 선수 25포인트로 예 1등 네. 이게 매직포 선수가 8포인트였었어가지고 아, 예 네. 아예 네 가능성은 가능성은 네, 없어요. 20만원 28만원 네 네 뭐 지금 매직박 선수 상금 판결 36만원이에요 36만원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철면 수심 선수가 약간 나 몇 점이야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순위 방어를 해주면서 네 점수 착실하게 모아줬고요. 지금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4점이네요. 맞습니다. 그자. 이번 매치 4점 차? 아 좀 크네. 내가 1등하고 네. 포셔가 5등 이하로 해야 되네. 4포인트 이상만 좀 벌면 포셔 선수가 무난하게 역시 전장 근본의 베도라치. 네. 아 생각보다 2등이랑 1등 격차가 네, 그만큼 네네. 중위권에서 허리 싸움이 좀 치열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포셔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4등만 하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네. 굉장히 유리한 일단 고지에 네. 올라갔죠? 네 올라갔다고 네. 할 수 있겠죠. 포셔 선수 지금 4등 밖으로 밀려난 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5등 네네. 딱. 예. 그거 제외하고는 1, 2, 3등 한 번씩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4등 안에 들겠다고 포셔가 궁금하다. 플레이를 한다면 과연 포셔 선수가 4등 기열이 형은 그걸 막을 수 있을지 그럴까요? 이겨야지. 솔직히 포셔 선수 그 20만원 포기하고 100만원을 위해서 나는 딱 4등 순위 방어만 할 거야 이럴까요? 에이 포션데 그럴 수 있어. 에이 포션데 아 제가 너 아니 사실 그게 전략이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봐. 마이에프. 아 근데 용벤이네. 그래도 마이에프 해야죠. 용이랑 해적벤 조금 아쉽다. 용벤인 건 아 너무 좋다. 그래도 마지막 판에 마이에브 나온 건 좋다. 여기서 뭐 못하거나 운 안 좋아서 지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영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거야. 다릴은요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등 안 하면 의미가 없어서 말리고스 영웅은 일단 안 좋아.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전장의 자존심 철면 수심 화이팅. 화이팅. 출발 산뜻해요. 물론 멀룩이 제일 좋지만 요것도 나쁘진 않아. 레니아오는 1등 노리기 위해서 이거 간 거고 현실적이죠. 건투를 빌게요.
아 베스트 후렌드 변건이 안 잠궈서 2등 각이네. 변건이도 이해해 줄 거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쓰면 좋겠는데? 던이 지금 멀록 두 마리거든? 토큰이거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다음 턴부터 체력은 달겠지만 얘가 커서 다음 턴에 오히려 악독한 시종이 안 나오고 그 다음 턴에 나오면 좋거든요. 얘를 두 개 장가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대문 맞지만 5호까지 클 거라서 난 이거 좋은 거 같아. 오. 이거 좋은데? 설명수 심 파이팅. 파이팅. 이거 좋은데? 초반 출발 너무 좋은데? 이러면 얘가 사발이 나오긴 해. 이거 악마를 해야 되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요. 근데 멀록이 살아 있어서 지금 악마 와 AFK 나이스 카드다. 멀록에 야수 다 살아 있거든. 흉합체도 있고. 그러면 악마 가면 그냥 젖혀지거든. 여기서 시종 하나 더 나오면 좋을 텐데. 소질이 있으시군요. 레버하고. 요거 사고 팔고 잠그는 것도 있고 요거 하나 사고 리롤하고 팔고 영능하는 것도 있거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러면 5발 6발 다 할 수 있어요. 4발 5발 다음 턴에 갖고 오면 4발하고 그 다음 턴에 5발 할 수 있어. 출발 너무 좋죠. 마이에브가 멀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멀록이 시너지가 잘 나는 거고. 근데 악마도 괜찮아. 계속 가시죠. 문제는 여기서 악마로 끝까지 가기가 좀 애매하다는 게 단점인데 초반에 약간 마이에브가 초반을 버티고 간다? 너무 행복하죠. 사운드도 잘 싸워. 여기서 중요한 게 사발을 해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발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한 대 맞고 가느냐인데 오발을 두 개 하느냐인데 이게 너무 내가 어차피 우승을 하려면 1등을 해야 돼서 도박을 던져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 그리고 쪼아 안 나오면 답도 없어. 해적밴이라 저것도 없고. 이거는 오발로 할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비, 이게 여기 쳤으면 딜 조금 더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4에다가 7딜? 맞을만해. 7딜 맞고 4발 5발 차이면 나는 충분히 맞을만해.
아, 빗송이야 말가야 뭘 해야 돼. 지금은 빗송도 좋아 보이는데. 아, 씨. 아, 이 형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했으면 좋겠다. 실명.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지금 너무 세서 6턴이라. 어우, 이겼네. 좀 세게 때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방트스틱 수시명 우승에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짜증내는 형이 더 좋음. 파지직이랑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없는 게 뭐야. 악마 있고 기계 있고 야수랑 멀록이거든. 앵무 실력은 너무 적은 것 같아. 도발도 없고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할만한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야수가 없잖아. 어차피 야수 없어서. 잠깐만, 근데 이러면 선빵을 쳐서 이렇게. 내가 선빵을 치고 이렇게 해놓으면 후궁에 삼 이걸 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실력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형이 잘해서 돌리는 것도 재밌고 못해서 돌려지는 것도 재밌고 뭐라든 재밌어.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어, 이러면은 실력 살... 아, 극한의 파밍 각이었는데 노잼. 나이스, 누구한테 왔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리노가 영웅 썼나 보다. 나이스.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지금 여기서 불안 하나만 딱 더 넣어주면 진짜 더 할 나위 없겠는데? 달달한 거 뭐 좀 드세요. 힘 없어 보이니 못 놀리겠어요. 아, 주전자 볼 좀 아까운데. 한 턴만 더 쓰자 악마를. 악마를 한 턴만 더 쓰고 보자. 이거나 이것도 쳐내야 되고.
아, 야, 5성을 억지로 찍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 억지로 5성 찍어놨는데? 아, 나쁘진 않아. 나는 폭풍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나봐. 얼룩으로 바꾸기 시작했네. 잠깐만 고민되네. 여기서 포셔 손 봐야 돼. 이거 괜히 샀다. 아, 이번 판 좀 이상해졌다. 지금 너무 이상한 짓 했다. 이거를 괜히 샀다. 이번 판 좀 실수를 했는데 이대로 가봅시다. 여기서 죽일 수 있으니까. 40이 들어가. 아, 이건 못 죽이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정령을 가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씨. 아니, 난 빗송으로 갈래. 입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 아, 정령 가라고 밀어주긴 하는데.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이거 잠가 놓고.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네.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자. 쥐만 빼고. 아, 이건 정령 가야 되겠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정령을 안 가? 오케이, 이겨서 죽이고. 아, 이건 정령을 안 갈 수가. 아, 비스텅, 아, 진짜! 이래도 안 가? 아저씨가 정령 가라고 화내잖아요. 아, 내 말이 갈게. 알았어. 기다려봐.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처음부터 정령 갔으면 개트럭인데. 여긴 나의
이제 갈게. 아, 처음부터는 못 갔지 안 나왔는데.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가르. 이제 가면 되잖아. 얘가 죽어야 돼. 얘가 여기서 죽어가지고 한 6등 7등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카드가 쉬어나봐. 한카 6개 맞췄네. 아니 처음에는 그 각이 빗송이 2개 나왔잖아. 그래서 온거지. 아까 만났을 때 죽였어야 돼. 기열이 형 트럭 시동 걸었다. 가르 뺏어갖고 여기서 흉합체? 아, 여기서 센 거 나왔으면 좀 세게 때렸을 텐데. 아, 포셔 안 죽었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제길.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이런 포셔가 1등 하겠다, 그죠? 아, 여기 들어갔어? 야, 자리 비워. 자리 비워. 자리가 뭐가 중요해? 아, 야수니까? 누가 잡다는 거야? 후타도 괜찮아. 후타도 괜찮아. 스탯 너무 세.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령이네 갑자기. 어, 여기도 세네. 천복 벗겨놓고 샤샤. 좋은 것 좀 줘봐. 내놔. 아, 오 가르겟겟. 아 잠깐만, 이러면은 포, 아 잠깐만,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포셔가 여기서 죽어도 4등이거든. 아 내가 죽이면 안 됐는데. 아, 포셔가 왜 2등인 건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러면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닌데?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아, 진짜. 아, 넌 왜 있는 건데, 눈치 없이. 어차피 이거 써도 돼. 아니 전턴에 이렇게 나오지. 아 너 꺼져. 나 흉합체 쓸 거야. 뭘로? 아 엄청 센데. 아
아하 진짜. 아 개월마다 따봉하는구만. 아 진짜 열받네. 아 야골라 야골라 축 써서 개준 느낌이야. 아 야골라 너무 야골라. 아 야골라. 아 야골라 야골라 너무 야골라 이걸 내가 왜. 아 하게 될 줄 몰랐을 텐데. 와, 아 야골라 철변 수심 선수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매치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포션은 작지만 이겼다. 아 1등 두 번 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할 말이 생겼어요. 네. 그러고 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철면수신 선수. 그러니까요. 아, 오히려 그래서 첫 번째 매치 7등이 너무 아쉬워요. 아,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 아니었으면. 순위방어 정도. 아, 야골라. 이번에 1등 가능했는데, 왜냐면 전체적인 순위가 1등 두 번에 3등 4등이에요. 아니, 1등 두 번에 해도 포션은 1등, 최종 우승에서 100만원 먹자는. 판에 켈타스로 7등 한 게. 맞습니다. 아, 켈타스로 왜 7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포셔 선수 1등 본인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싸움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얼마씩 가져가는지는 점수판이 나와야 됩니다. 아 야골라 가져가는 거라서. 아 좋습니다. 아 열받아. 내가 1등해야 되는데 티스를 혼내줘야 되는데. 수신님 철면 수신님 철. 아 뭐 철콩콩콩이야 그만해. 아니 근데 1등 두 번 했으니까 내가 더 1등 많이야. 템이라 선수들이 더 약간 재밌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벌어가는. 네. 굉장히 공평한 시스템. 아. 아까 포션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지. 아까 포션을 죽였어야 되는데. 포션 선수 32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1등 20만원 더 아까 추가하고요. 거기에 상금 100만원 추가하면 살려줘서 125만원. 아 그니까 거기서 내가 마지막 기였어. 아, 달달한데요. 상금이 아. 확 쏠려있습니다. 그리고 철면수신 선수가 1등 2번 40만원 추가해서 69만원. 69만원. 아 경건이가 피했는데 못싸워서 졌네. 20만원 한번 추가해서 46만원. 아 야골라 그대로구요. 네 크랭커 선수 20만원. 매직박 선수가 38만원. 와 직박이형 그래도 올라왔네. 순위로는 3위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따 선수가 아. 18만원 레냐오 선수가 14만원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아 또 2등이야. 전체적인 포인트 순위랑은 또 다르게 상금 순위가 또 변하게 되네요. 네, 아 재밌는데요? 네. 매직박 선수는 할 말이 있어요. 나 4등 했어. 상금으로. 그렇죠. 상금으로 4등 했어요. 그렇죠. 1등 네. 한번 한 게 1등 한번 해서 20만원 탄 게 아 1등도 두 번 하고 2등 했어. 이게 4라운드까지 8등을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만 1등을 하면은 또 20만원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룰에서 게임을 했다면 마지막 경기도 1등을 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전 대회에서 종수영 대회에서 활약하고 마지막에 네. 억울하기까지 투수에게 최고의 결과잖아. 아 그렇네요. 완전 2, 3, 4등 되돌아지 그렇게 봐야 맞죠 사실. 상금수 네. 원래 상금으로 사실. 아 야골라 네. 너무 야골라. 네. 네. 너무 야골라. 아 이 첫 편에 첫 편에 7등한 게 너무 컸어.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매치 마무리가 됐는데 다행히도 네. 정전 전에 모두가 끝났고요. 네. 아 되게 일찍. 아니 1등을 네. 양보한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듣지 못했던 우리 선수분들의 아 개못 싸워가지고 한 번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갈게요. 네. 자 우리 아쉽게 8위를 차지한 레니어 선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레니어입니다. 네. 아 머리 아파. 자 오늘 이렇게 전장대회 우리 스트리머 배틀 참가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시려고 할로윈 분장도 빡세게 해주신 아 나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전장 대회 하겠냐고 그래서 네. 아 이거 이벤트 전이면 하죠 뭐 이랬는데 아 라인업이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만 안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파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켈타스인데 7등 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살아있지? 아 그니까 켈타스가 7등한 게 너무 거기서 켈타스로 진짜 4등만 했으면 동점이야. 네네. 아 바로고요? 네 빨리 가서 쉬고 싶죠? 아, 바로? 아 캐터스로 순방을 못했어. 가로브가 제일 잘 됐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아 이게 중간 아,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 네, 동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초반에 무승부 두 번 빼고는 게임 끝날 때까지 다 맞췄거든요. 아
그래서 13원으로 라쿠라에서 이겨도 5승 상금은 아 내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포셔 마지막에 따먹을 때 준리얼 받아. 아니 어차피 형 축하해요. 아 다크에머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만원 그러네.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내 구역으로 알아. 아, 알겠습니다. 아, 내 돌릴 수 있는 위치와 돌려질 수 있는 공수를 동시에 소개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전기열. 아, 이 대화하는 거 되게 아, 수호 천사 소녀 네트님, 저는 고맙습니다. 아, 인터뷰, 네, 이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또 빨리 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 여기 가실 분들도 계시고, 네, 포샤 B. 우리도 순이 있어. 아, 마지막에 따먹었어 정말. 순이 있어요. 네. 아, 다크 엠블러님도 쳐다보고 고맙습니다. 감사. 뭐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에이, 퇴. 아 아까 30%일 때 죽였으면 아. 네 상금 순위 순위방황. 네 매직박 선수 인터뷰. 아 고맙습니다 살라디님도 저는 고맙습니다. 다크엠블러님 소천선 매직. 아, 내가 진짜 네. 여러분이 막 우승하면 걸릴 네. 때마다 진짜 하려고 열심히 하거든. 1등, 왜냐면 저런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포션 남자 확실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됐어. 첫 판 7등이 제가 좀 실수로 황금 브란도 좀 일찍 팔고 했는데 네.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부터 이 방에선 키키키우 대신에 아 그만 웃어 콩콩콩이 뭐야 콩 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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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순위에서는 순방을 좀 했어요 2, 3, 4등 네 역시 그 전장 명가답게 오늘 명가인가요? 아 묻고 있어 저요 네 시고에 물론 포션님이 1위를 하셨지만 네 전장 명가답게 상금순위 2, 3, 4위를 다 베도라지가 차지하면서 아 전장 명가 체면치레는 했다 우리 아재들 나이 합치면은 거의 120살이거든요 아, 상금 합쳐도 포션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네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진짜로 멋진 경기 보여주셔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최면수심 네. 선수나 김기열 선수가 이제 아래 있고 1등 경쟁을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포션님이랑 저랑 할 때요? 네네 아 이거는 여기서 내가 한 판 먹어야겠다. 아... 가족들을 등지고 지금 이 대회를 하고 있는데 2등에서 놀리기 네. 하던데 못하고 꼴등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픈 거에 비안해서 못 놀리고 아 열받아 손님. 아 1등 하고 싶었다고 네, 아까 네, 거기도 포저 30%로 네, 죽였으면 네, 아니 그냥 1, 첫 판에 내가 순방만 했으면 켈타스로 근데 저 형은 가족을 등져서 막 저런 코스프레 하는데 본인이 등지고 싶어서 저래 놀고 싶어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들러리아로 나가는 거라 네 8등 해도 만 원은 줘라 아니면 나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겼거든요 어, 네. 그래갖고 약간 이런 룰이 생겼는데 어, 네 그래도 덕분에 또 이제 최하위 하시거나 해도 그래도 몇만 원 치킨값이라도 벌어가시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다음에 또 좋은 대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룰 바뀐 룰 이 2번 룰 자체가 굉장히 네. 재밌어요 괜찮아 이번 룰 왜냐면 꼴찌를 해도 어쨌든 그 출연료 명목으로 그래도 1, 20만원 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1등한 사람은 또 솔찬이 챙겨가고 자 일단은 포인트 근데 돈이 많이 들지 한 판에 380을 태우면 마지막 매치에서 네 조금 더 네 수위가 높았던 우리 야따 선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돈만 쓰면 어떻게든 달달한 걸 만들어 근데 돈이 막 없어져 갔어요 제가 끊겨가지고 아 되게 친해진 줄 알았는데 어 예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전장대회 나오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정말 저는 높으신 분들 많다 보니까 점수가 순방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순방 결국 한 번도 못하고 대회가 마무리되었네요 아 순방을 한 번도 못했어? 아쉬우면 다음에 또 나와야겠네요 아, 잠깐만 순방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직박용보다 위야? 1등 오늘 사실 한 번이라도 1등 하자 근데 이건 직박용이 이득인 게 8등 8등 8등에도 1등 한 번 하면 20만원이니까 훨씬 이득이야 네좀 네.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다음 대회에 만약에 불러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리토스 한 봉지 업소용은 안 되냐고요? 아 뭔 소리야 다음 대회 만약에 또 불러주시면 경기력과 우승을 동시에 보여주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아 진짜 이번에 1등 왜냐면 내가 요새 전장도 많이 안 하고 막 어제도 막 잘 못하고 그래서 이런 오늘 좀 잘해서 1등해서 아 알겠습니다 다음엔 또 캬크캬 1등하는 그림 내 이름 부르지 마 하고 싶었거든 아, 근데 아 안 되네 야따 선수입니다 이거 한번 첫 판에 네, 네. 기다리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야타 선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또 슬슬 이제 상금권 네 높은 순위로 점점 네. 가고 있는데. 아, 다음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지만 어제보단 좋았어요. 오늘은 죽을 먹어서. 자, 크랭크 선수. 오늘은 괜찮았거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첫 판을 7등한 게 아, 너무 네, 아쉬웠어. 내가 너무 못했어. 수상하러 들리러 가자. 요새 판수 많이 밀렸어. 전장 플레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아 2등은 무조건 할 것 같았어요. 2등은 최소 2등은 할 것 같았는데 1등을 하냐 2등 하냐 싸우면서 한번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참 아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크랭크 선수 영웅은 좀 잘 나왔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궤도라지에서는 1등을 해야 당연한 입장이란 말이야. 하수인이 잘 붙어야 돼요. 오늘 하수인이 좀 잘 안 붙은 것 같아가지고 미라우스 오무 아라키르 잔다이스 오무 이렇게 다섯 번 플레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 명단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 영웅 명단 다시 보기 봐도 나오는 명단은 좋긴 한데 다 체크해놔가지고요. 아 영웅 명단은 좋은데 네네. 솔직히 하수인 너무 좀 안 붙었어요. 아... 솔직히 그거는 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마이애브 같은 거 나도 잘 나왔으면 1등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거는 크랭크 선수가 1등이다. 와 맞습니다. 선수 4명 5명 남아 있을 때도 이건 1등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뒤에 좀 안 붙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예, 네.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아쉬운 플러 다음에 좀 예, 또 다시 한번 좀 나와야겠네요. 제 에지 가라면 이제 전장대회는 에지 가면 나오려고 하는데 네. 오늘의 기점으로 좀 안 나오는 게 어떨까?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차라리 어제 해설하면서 딴 선수들 그 뭐죠 하수인 안 풀릴 때 그냥 낄낄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음엔 힘들어. 해설로 미치. 불러달라. 아 해설 뭐 해설도 솔직히 아쉬워. 힘들어요. 남의 안 풀리는 거 보면은 막 내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전장 많이 또 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플레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또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정세현은 이제 해설로 이제 굳힌 거야? 대회 안 나와? 우리 또 크랭크 선수 아 나오지. 예, 또 아 물론 뭐 하니까 팬분들께 한 말씀 해설이 더 안정적이긴 해. 뭐 출연료 받고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고생 같이 하면 재밌는데 시청자분들 고생하셨고요. 그 아니 888 싸우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어제 압도적으로 우승한 림고수님도 그 전까지 맨날 주시셨는데, 8등하고 7등하고 그랬어. 다 실력은 다 좋으니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기다려요. 저도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네. 네. 딱 기다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랭크 선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세훈님 결혼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절반 끊었고요. 네. 이제 상위권 네 만나러. 결혼했으면은. 자, 던 선수. 던 선수 아마 3, 4위만 해도 잘하는 거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1등 발언하고 나서 심심해가지고. 아, 그래. 네. 결혼은 안 했어요. 아, 이게 해설이 안정감이 있는 게 해설이 안녕하세요. 전장 해설은 막 그 정규전처럼 못 했다고 네. 욕 먹지도 않고 자, 편해. 선수 쉬는 시간 그리고 앉아서 왜? 그냥 돈 주니까 좋긴 해. 근데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할 수 있을 때 선수로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은. 아, 저 한 번은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앞에서 못 먹은 게 아쉽더라고요. 네, 2등 두 번 한 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요? 그만해. 1등 할 판이었는데 못해서 운이 나빴죠. 그거 40만 원 날라갔잖아요 지금. 실력이 나빴지. 그래요? 맞아요. 아니 뭐, 황금 불안 있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서 그거 1등 두 번 한 거라니까요. 아 저는 던 선수 이렇게 늦게 인터뷰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건 맞지. 저도요. 저는 이거보다 더 늦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아 그래도 전장 명가 C9의 자존심을 지켜. 뭘 전장 명가 C9이야? 아, 전장 명가는 와 1등이 C9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팀전을 해도 카트 팀전을 하면 1등 4등이 점수가 더 높아요 원래. 그럼요.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상금 총액도 뭐 포셔가 다 했기 때문에 네네. 전장 명가의 C9이다. 야 우리 직박용이 돈 더 많아. 그냥 뭐 결과적으로 니들이 상금 아무리 받아봐야 직박용 치과 두 개야. 포셔 원툴입니다. 직박용 만나면 밥 잘 사줘. 네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이게 던 선수 개인 방송 보면 진짜 못하거든요. 아 티코어라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너무 활약해서 나 얼른 가야 돼? 깜짝 놀랐어. 아 맞아요 진짜 네. 잘했어요. 저희 막 쉬는 시간에도 계속 놀라고 저 어디로 가요? 놀면서도 다들
보니? 약간 이런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 또, 네, 또 재미있는 경기로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 들고 맞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셨는데 우리 또 트위치 스트리머 웨이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중계해주신 중계진 분들이랑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아, 야골라 기쁘게 던입에서 네. 전장 명가를 얘기 업어가는 얘기를 하다니 직박이 형이 전장 명가 배도라지 할 때 아 저 형 업혀갈라 그런 생각했거든. 근데 직박이 형은 괜찮았어. 던입에서 전장 명가 신화에 나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어. 한 걸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김기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직박이 형은 상금이라도 많이 받았지. 안녕하세요. 네. 1등이라도 했지.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시스템이 좋네요. 디코방에 있으면 찾아와주는 이런 아 맞아 맞아. 찾아가지 않고 일단 이 시스템 굉장히 칭찬하고요. 네네. 오늘 좀 글쎄요 3등을 해가지고 순위는 높은데 뭔가 조금 좀 그렇네요. 아 죄송한데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물론 다 김기열님 다 알지만 너무 유명하시고 다 알지만 그래도 인터뷰 시작은 네. 인사 한번 해야 되니까 예 인사가 안 들려가지고 아 인사가 안 들렸어요? 네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했고요. 네, 네 오늘 네 어제 이어서 아, 이제 저 형 특별해. 4등이랑 3등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오늘 좀 뭔가 조금 아쉬워요. 아 철수가 되게 치사하게 해가지고 아 슈팅을 아니 1등을 못할 거 야 1등을 해야지 얘는 야 순방을 하려고 그렇게 하냐 순방을 하려는 게 이거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잡고 이렇게 아 굉장히 실망입니다. 철수님 오늘 1등 못할 거 딱 알았나 봐. 그게 그래가지고. 약간 마지막에는 사실 김기열 선수와 최면수심 선수만이 약간 포셔 선수를 끌어내렸을 때 1등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약간 둘이 싸울 게 아니긴 했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슈팅을 왜 그걸 해? 어차피 그거 1등도 못할 거 그거 슈팅 어차피 두 마리 그거 뭐하러 총 쏘니 그거를. 그렇다. 그 신하인이 잘하네요. 저기 아,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좀 순위 올라가는 걸 봐서는 김을 모아두고 있을 때 약간 배도라지 내에서의 그 에이스 자리 이제는 김기열 선수가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채팅에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현재 랭킹 1위는 단군 씨예요. 아. 6000점을 막하고 있는 단군 씨가 챔피언의 맞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안 받아줘요. 자기 1등 한다면서. 아, 예. 맞아. 한번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단군 씨가 1등입니다. 아 그 욕심 안 나세요? 약간 타이틀? 너무 잘하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만간 또 저희가 하거든요. 깨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한번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일단 네. 오늘 철수한테 너무 실망이네. 아 네. 진짜 뭐 실망은 실망이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메달권 네 3위 안에 드셨으니까 또 네, 소감 그리고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회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앞에서 좀 인터뷰 좀 하고 네 재밌게 이게 누가 나오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이게 뭐 아직 뭐 9시도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저희 정전 때문에 지금 늦게 끝날 줄 알고 시간 계산이 이게 윤 선생이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고 앞에 인터뷰도 하고 지금 뒤에 인터뷰도 해도 정전 상황이었는데 아 그리고 또 10시에 딱 안 끊겨요. 또 한 5분 10분 안내 방송 나오고 맞아 다음에 끊긴다고요. 안내 방송 나오는 진짜 아재 같아 공시형 되는 거죠 형.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아 궁시형 되는 거 좋네 아직 같아. 아, 진짜 너무 예 네, 좋은 플레이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눈호강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절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아쉬워요 2등 진짜 1등 가능했는데. 그 첫 판에 제가 7등 한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도 굴러올 줄 네.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오늘 시작하기 그냥... 전부터 좀 침착하게 하신다고 네네. 하셔고서 바로 7등 하셔가지고 근데 그 굳이 제가 말을 하자면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급성 식중독으로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죽 한 그릇 먹고 그래가지고 약간 체력이 그니까요 좀... 예, 예. 아 그리고 네. 저 앞에 그거... 아, 죄송합니다 앞에서 들었는데 그 김기열님이랑 매직박형님 그 아저씨도 좀 공시형되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인터뷰하는데 자꾸 막 공시형되는데 물어본 대로 전달하지. 배도라지는 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서로 싸워요 어제도 아, 그러더니 아, 자기들이 나랑 막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제가 뭐 슈팅을 김기열 형님 그 하려고 왔겠어요. 아니 자기가 죽어놓고 왜 자꾸 이렇게 투덜투덜대는지 모르겠어. 개못하면서 참.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배도라지에서는 서열 1위만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제는 예. 철면수신 선수가 또 예, 좀 하위권이어가지고 어제 식중독 아, 오늘은 네. 그래도 이제 죽을 먹고 좀 힘이 나서 오늘은 그래도 소고기 야채죽이랑 불락죽을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네, 어제 그 철면수심 선수가 네. 그 직접 또 제안을 좀 하셨잖아요. 꼴찌 인터뷰하지 말자. 예예. 예. 그런 것처럼 약간 베드라지 내에서도 약간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서로 공격하니까. 아, 그러니까 베드라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저 네. 핑계를 대고 있고 막 아, 너무 추해요. 참나. 아 근데 오늘 예, 예. 그래도 오늘. 유의미하게 예. 유일하게 네. 1등을 두 번 했어요. 아, 40만 원. 아 예. 아. 그 마지막에 포션님이 그 저기 1, 두 명 남았을 때 자기가 종합 1등인 거 네. 아니까 따봉하더라고요. 아 그때 참 얄미웠어요. 아 야골라. 아. 아. 그 전에 만약에 탈락했으면 그게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1, 2점 차이 예. 이것 때문에. 그, 아. 약간 그 전에 포션님 만났을 때 제가 죽일 확률이 한 30%가 좀 넘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친구를 보내버렸으면 아 제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잘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네. 자 아무튼 그래도 오늘 또 2등 그리고 네. 어제 뭐 보여준 게 없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 제대로 많이 보여준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신 만큼 네 좋은 성과 그리고 좀 빨리 몸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네.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팬분들께 인사도 중요하죠. 한 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어차피 정답은 네.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사실, 10시까지 시간 남았어요. 아, 예, 예. 이렇게 8명을 불러놨으면 사실 뭐 네. 1등 아니면 2등 누가 1등 하냐 싸움이었어요. 예, 나머지 이제 6분들은 약간 밑에 깔아주시고 누가 1등 하냐 싸움이었는데 아 포셔가 잘하네요. 예, 그래서 기어리 형님이나 뭐, 아. 기어리 형님이 약간 이렇게 라이브로 의식을 불태우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참나. 예,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중계해주신 분 너무 고생. 정세현님이 네. 대회 안 나와요. 저는 이제 네. 신대요. 해설한대요. 아니 888 사여도 다음에 와서 1등 할 수도 있고 그런거지. 어? 그렇게 주는거 좋아하세요. 어제... 네. 형 제가 아까 들었어요. 네. 어제 경기 보면서 느꼈대요. 내가 나가면 1등 할 수 있겠구나. 포셔를 잡을 아... 사람 나밖에 없구나. 아 진짜로? 네. 예예 제발요. 네, 다음에는 네, 꼭 봤으면 좋겠고 네, 군계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너무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기어리 형은 여기 언제 들어와 있었대? 어마어마하게 상금을 휩쓸어간 포셔 선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셔 15,000점 철면수신형 김비열 만점. 아 이크루로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상금 달달한데요. 야 이거 바뀐 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오. 이게 그러니까 게임이 사실 운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막 4등을 하고 5등을 하고 6등을 하고 8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완전 실력 게임이면은 뭐 그냥 1, 2, 3등대로 줘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분배되는 시스템이 정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근데 포셔야 150만원... 누구나 좋은데 그러면 네, 돈이 많이 든단다. 꼭 했거든요. 이 다섯 판에 380을 대회 특히나 더 쏟아부었어. 좀, 네, 어제 우승을 또 못했기 때문에. 아, 돈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하고 싶지. 나도 그냥 참가비 1,000만원씩 딱 주고 우승 상금 10억 해서 하고 싶어. 돈만 있으면. 아 네. 영웅은 솔직히 좀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역대 대회 중에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웅은. 두란 필리, 근데... 미라우스, 제피루스, 말리고스. 네. 좋은데? 네. 근데 그 뭐지? 말리는 좀 부렸어. 아 앞에서 철수 형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30%로 살았고 그 마지막에 라팜한테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뭐 한 30%가 40%로 죽는 거였는데 또 살더라고요. 아 거기가 진짜 중요했잖아요. 네, 약간 예, 평균 회기를 하지 않았나. 영웅은 없지만 싸움을 잘하는. 아 전투까지 잘해버린다. 아, 운영도 잘하고 뭐 픽 뭐 그리고 피지컬도 좋은데 전투까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전투까지도 잘해버리는 포셔다. 평균으로 1등을 해버리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투 잘하고 매칭 잘하고. 인터뷰가 다르다고? 야 나도 1등 했으면 저렇게 겸손한 척 했거든? 아 다른 분들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아요. 포셔님 방송이다 이렇게 했거든? 보다 보면은 이 체제 전환이 진짜 야 1등 하면 원래 다 저렇게 하는 거거든? 오늘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2번 정도. 온 아까 그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정세호 해설이 오늘은 정세호 해설이 아 이거 포셔 선수 잡으러 내가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약간 비공식적으로 아 진짜거든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 예, 맞는 말입니다. 오. 사실 제가 정세호님 뛰고서 대회를 했을 때 좀 우승을 못했었는데 초기에 네네. 요즘은 딱 정세호님이 해설로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니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닌가. 혹시 성장하는 괴물은 안 무서우신가요? 누구죠 그게? 저요. 아 없어요. 잡으러 한번 갑시다. 네, 저 사실 어제 또 경기를 보면서 요즘 포셔 선수가 거의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회들을 제가 또 한번 또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다가 또 8883 하면 어떡 하려 그래 쫄아서 안 나오는 거면서 말은 잘해.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프랭크 선수가 해설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해설 자리도 멈춰 있으면 고여요. 네, 한번 또 네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뭐 다양한 해설들을 봐. 그럼 나 해설할래. 보면 재밌는 거니까. 내가 해설 네, 아니야. 난 선수가 재밌어. 해설 안 해. 자 아무튼 아 우리 또 상금 정세호 안 싫어요. 그리고 오늘 또 왜 싫어해 내가 역시나 1등 변치 않고 포셔 선수가 가져갔는데 또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어제랑 똑같이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다행히 우승을 해서 다행입니다. 네. 어제는 약간 준우승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약간 말을 못했는데 아 종합 1등을 하긴 했는데 1등 상금을 한 번밖에 못 타가지고 아 그건 조금 아쉽네요. 얼마까지 벌어갈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러면 얼마까지 벌어갈 생각이었어요? 싹쓸이. 200 넘게? 200만 원 넘게 네. 가져갈 생각이었다? 네, 아 2등 두 번 한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 네. 뭔 소리야. 너 아까 죽었으면 너 종합 1등도 뺏겼어. 아까 말리고스 저 터졌으면 참나.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그러면 싹쓸이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포쇼 요새 자신감이 붙었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어? 아주 혼내 주겠어. 막구를 한번 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인터뷰까지 경기와 더불어서 만나봤습니다. 아까 뭐 캐스터 리롤 얘기 있는데 저 리롤을 작년에 당하고서 1년 걸렸어요. 다시 나오는 데까지. 진짜 드문 확률로 나오거든요 제가. 제가 진짜 드문 확률로 나오는 캐스터라서 예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랑 예 이렇게 또 만나고 인사하고 네 하슬 시청자분들 잊혀진 사람이지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네, 네. 또 자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많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 트위치 스트리머 배틀 매달 진행하는 공식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매달 진행해? 근데 난 왜 처음 불렀대? 콘텐츠로 찾아뵙고 아니다 나 지난번에 뭐 정규도 했고 뭐 했다 하긴 했다 난리나요. 또 이 엄청난 네 다양한 게임들 올 한 여름쯤에 한번 불렀긴 했어. 그때 은퇴를 한번 하고 네, 저 정규전 한번 하고 계속해서 대회 형식 맞아 게임도 또 여러 가지 진짜 비하인드 게스트 같은 느낌. 아이고 포션님 호스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아 우승 축하해요 포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우리 또 하트 시청자분들께서 인사를 드려서 굉장히 또 저는 뿌듯하고 와 오프라인 해설 처음인데 좀 어땠어요? 오늘은 내가 꼭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와 잘하시네요 포션님. 더